진도 팽목함. 기다림의 등대를 뒤로 하고 배가 떠납니다. 두 시간여 뒤 멀리로 대형 크레인선 한 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월호 인양 작업 중인 중국 상하이 셀비지의 다리호입니다. 곧이어 나타난 동거차도 저곳 꼭대기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의 아버지들이 이달 초부터 머물고 있습니다. 세월호 인양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아버지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민정이 아버지 김병준 씨가 취재진을 마중 나왔습니다. 험하고 가파른 산길을 함께 오릅니다. 며칠 계셔보니까 어떠세요? 처음 한 2, 3일은 네. 있을만한데 갈수록 난감해요. 보이는 건 앞에는 바다, 뒤에는 산. 두세 차례 쉬어가며 20여 분 뒤 도착한 산마루. 불과 1.6km 앞에 세월호 인양 현장이 손에 잡힐 듯 펼쳐집니다. 이곳에서 아버지들은 24시간 쉬지 않고 인양 작업을 감시합니다. 3명씩 5개 조를 꾸려 일주일마다 교대합니다. 크레인선에 동승시켜달라는 요구를 해수부가 거절해 이런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완전히 유가족을 배제시켜놓고 이걸 인양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이 정부가 그만큼 우리한테 숨길 게 많다는 얘기라고. 망원 렌즈까지 동원해 철저하게 감시한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양 가는 것에서 무슨 뭐랄까 중요한 자료를 이렇게 뭐 한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우리 가족들이 그거에 대한 약간의 압박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그런 심정으로 했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진짜 기회가 닿으면은 진짜 뭐 좋은 뭐 그림이라도 하나 건지면 다행이지만은 그건 좀 불가능한 얘기고. 일주일간 천막 하나에 의지해 먹고 자야 하는 감시활동. 선뜻 참여한다고 나서긴 쉽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이제 처음에는 망설여졌었어요. 여기 와 또 온다는 것 자체가 또 싫었던 사람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뭐 어차피 등에 진 짐이니까 우리가 또 아빠로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생각에 뭐 왔죠. 오고 실제로 이곳에 도착한 첫 느낌은 울분이었습니다. 그게 너무 한이 맺히죠. 이렇게 가까운지는 몰랐어요. 동거차도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때서야 알았는데 불과 2km도 안 되는 거리인데 한 명도 구조를 못했다는 게 너무 개탄스럽죠. 다른 거는 편집해도 이거. 아 지금 내려가서 편집해요. 취재진에게 대접한다며 민정 아빠가 저녁을 준비합니다. 아니 재료가 다 준비가 마치 돼 있었던 것처럼 다 들어갔는데. 만들어내야지. 만들어낸 거. 들어갈 건 다 들어간 것 같은데요? 김치, 고추, 양파,
참치하나 먹고. 아, 솔직히 집에서는 해보셨어요? 아니면? 거의 뭐 받아 먹기만 하고. 참사 이후 520여일, 부모님들은 이제 서로에게 세상 누구로도 대신할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가 가서 친구들 만나서 얘기를 할 거야, 친척들 만나서 얘기할 거야. 얘기할 사람은 우리 가족들밖에 없어. 들어주고 또 내 말을 이해해주고, 어? 또 나한테 아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지적질도 할 수 있는 건 우리 가족들밖에 없다고. 다른 사람들은 얘기 못해. 우리 얘기도 들어주려고 하지도 않고 또 하고 싶지도 않고. 육지보다 훨씬 일찍 찾아온 어둠. 멀리 크레인선의 불빛을 응시하고 있노라면 어김없이 먼저 간 아이들이 떠오릅니다. 생각보다 내가 못해준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남들처럼 잘 배우지도 못한 부모인데 좀이라도 더 잘 배우고 좀 높은 지위에 있으면 이런 사건에 휘말릴 수도 안 했었는데 이 못난 아빠를 두었고 참 그런 죄책감이 엄청 강하게 들어요. 진짜 우리 못난 부모들이야.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 애들한테 해준 게 없어. 시켜주지도 못하고 애들 보내놓고 또 그 뒷수습도 못하고 있는 진짜 못난 부모들이 그 화가 많이 나고 남편은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아이들을 보낸 뒤 세 번째 찾아오는 명절. 그러나 고향을 찾을 생각도 친지들을 만날 생각도 접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솔직히 명절이라는 게 이제 없죠. 뭐 작년 추석도 그랬었고 설도 그랬었고 그렇다고 올 추석에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이제 우리 가족들한테는 명절이라는 게 아마 없을 거예요. 모든 가족이 명절 세신다는 분도 없었고 지금 제가 아는 분들은 추석도 광화문 올라가야지. 네? 광화문에서 애들 광화문에서? 철새 한번 차려주면 됩니다. 광화문에서? 밤새 바람이 거세더니 새벽부터는 비가 쏟아집니다. 크레인선의 작업도 중단된 듯 아무 움직임이 없습니다. 잠시 여유를 가질 법도 한데 이번엔 들이치는 빗물과 싸워야 합니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한없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들어가요. 예. 예, 예. 비가 아주 미끄러울 거예요. 조심해 내려가요. 예, 예, 예. 들어가세요. 예, 예. 들어가요. 바로 저곳에서 세월호가 온전한 모습으로 올라오는 날, 아버지들도 동거차도를 떠날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